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우장산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은 이곳 우장산역에서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공덕과 마포, 여의도와 영등포 등 업무 중심지구를 지나는 5호선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5호선 서부권 개발에 따라 더욱 관심을 모으는 역세권 지역이기도 합니다. 내발산동 다세대 주택에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마곡 도시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마곡지구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내발산동 주택가는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만큼 이곳 마곡지구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주근접 주택지로서 내발산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내발산동의 미래 가치가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발산초, 덕원초, 화곡고, 명덕외고 등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곡지구가 업무 지역으로 개발되는 만큼 향후 강서구 일대의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내발산동의 경우 마곡지구와 가까우면서 교육 환경까지 잘 조성돼 있어 앞으로 더욱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곡 산업단지의 기업 분양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2배 면적의 서울식물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강서대로, 방화대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까지 마곡지구의 이러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강서구 내발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